배철수 박혜진의 구호구호쇼. 나가. 나가라 규. 안돼, 내가 지금 어디라고.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기어들어와. 이런 식으로 내쫓으면 어떡하냐. 왜 안돼? 여기 내 집이야. 알아, 네 집인 거 아는데. 아, 날 집에 들이는 게 좋을걸. 왜 네가 뭔데. 나 자전거. 자전거지, 자전거. 그치. 나 같은 자전거를 아파트 복도에 내놓잖아. 이거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야. 과태료 때려맞아. 과태료? 진짜? 생각해봐, 불났는데 나 때문에 통행이 어려우면 되겠어? 그러니까 나가라고 소리 좀 치지 말라고. 그만. 됐고, 날 추우니까 온도 좀 높여주고 습도도 좀 맞춰줘. 아우 귀찮아. 야, 그래 너는 괜찮은 편인 줄 알아. 복 받은 줄 알아. 옆집 자전거 이름은 김영철이래. What? 종일 따르륵만 부른데 시끄러워 죽는데 아주. 옆집 주인이 그 회사 이명이 들린대잖아. 이거 봐. 저 들리는 거 같잖아. 이게 지금 이명이, 이게 환상이거든 지금. 김영철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 그래? 네가 나은가? 나 들어보내면. Yeah, 따르륵. 환청이 아니었구나. 김영철의 노래를 듣고 말았어. 따르릉. 따르릉. 요즘 열심히 해요. 열심히는 하더라고요.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유모차, 또 짐 같은 것들을 쌓아두는 것은 명백한 네. 소방법 위반입니다. 긴급 대피를 위한 비상구와 계단 및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다가 적발이 되면 1차가 30만 원, 2차가 50만 원, 3차가 100만 원 과태료를 묻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이게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복도를 근데 좀 치워달라고 방송을 해도 문제는 이게 쉽게 나아지질 않는데요. 그냥 결국엔 또 이렇게 그냥 입구 그렇다고 그러는데. 나 하나쯤이야 이런 거. 네. 오늘처럼 좀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주말에 큰맘 먹고 아파트 복도나 이런 데 좀 걸리적거리는 건 없는가. 네. 이 물건이 좀 방해가 되진 않을까 싶은 것들은 체크해 보시고 미리미리 좀 치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주말입니다. 고고쇼 힘차게 시작을 해볼 거고요. 자, 다음 주 우사의 주제 알려드릴게요. 네,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다이어트와 관련된 재밌는 사연들. 나 이런 다이어트도 해봤다. 이런 일 때문에 나 다이어트 결심했다. 아니, 지금 우리 팀만 해도 다이어트 결심한 분이 꽤 계세요? 아니요. 저 쌍PD가 다 하고 있고요. 그렇죠. 많이 빠졌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많이 빠졌어요. 고정 PD가 저 때문에 했대요. 왜요? 아, 제가, 뭐 계기를 줬어요? 네, 제가 줬거든요. 큰 거를. 뭐라고 했는데? 넌 못해. 그랬거든요. 이런 말들 해서 꼭, 야, 호정이 너는 안 돼. 야, 아서.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게 원래요, 진짜로 네. 성공하는 사람들, 그, 어떻게 성공해서라고 했을 때, 다들 그렇게 너는 안 돼. 약간의 분노. 비난을 할 때, 그때 그 분노 게이지와 내가 꼭 해낼 거라는 게이지가 같이 올라간대요. 그거를 알고 내가 증명해 보이고 말겠어. 네. 이렇게 그거를 노리고 제가 효정 PD 살 빼라고 해준 거거든요. 웃기고 있네. 그랬거든요 제가. 아, 웃기지 말라고. 근데 살 많이 뺐어요. 많이 빠졌고 근데 이제 건강하게 살 빼야 됩니다, 여러분. 네, 무조건 안 돼요. 네, 체중만 빠진다고 다이어트가 아니잖아요. 네. 네. AI DJ가 진행하는 라디오 속 세계 이야기 줄여서 에라이. 안녕하세요. AI DJ 7이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7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겠습니다. 정숙마님이 100원을 드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숙마님 버전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히리, 정숙마님 목소리 장착. 아, 새해도 밝았고 저도 이제 님을 만나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혼인을 할 수 있을까요? 정숙마님이 키워드 혼인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그럼 지구촌 곳곳엔 혼인에 관한 어떤 일화들이 있었는지 분석 들어갈 거예요. 9635만 2352개의 문서를 검색하여 도출한 결과 중국의 혼인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지 중국인과 위성 연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허난성 주마들에 거주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얼마 전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 지역 민원 부서를 찾았다가 시겁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미 다른 남성들과 다섯 차례나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민원 데이터베이스 기록에 따르면 제가 산동성 출신의 명모 씨, 허베이성의 두모 씨, 명모 씨, 안호이성의 임모 씨, 장수성의 센모 씨를 남편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저는 예비 남편과 10년 이상 교제를 했으며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한 번 없습니다. 이 남성들이 제 신분을 허용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죠. 저는 현재 경찰에 이들을 신고한 상태고 처단. 꼭 법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입니다. 헐 세상에 이런 일이. 중국에서 날아온 혼인 관련 뉴스였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정숙마님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미 정숙마님도 모르게 혼인을 한 상태일 수도. 지금 정숙마님이 답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 쇳덩어리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 네, 나 아직 말이 안 끝났어. 네, 점에 찍혀서 아작이 남아야 알겠어. 진정하세요. 오늘따라 다 이상합니다. 진정하세요. 비리비리.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상사불망, 우매불망 쭉 평생 님을 기다리시던지요. 그럼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DJ 히리 칠이었습니다. 신화 너의 결혼 식 나는 성수 신인 가수 유산슬을 기저귀 빨아가며 키워낸 방송 30년 차 개그맨 얼 입도 뻥끗 못하게 한 그 방송 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구쇼 난 이거 맨날 듣는데? 네, 일요일에 구호구쇼 2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이번에는 꽁트 재발견이 방송됩니다. 네, 재발견해봐야지 될 텐데. 어떻게 발견해보시겠습니까? 자, 빨전 들어볼까요? 결정을 빨리 하시네요. 자, 1월 8일 수요일에 방송됐던 뻘전을 일단 들어봅니다. 네. 한번 빠지면 내안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 스타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작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고정 출연자들 소개하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차례대로 나와주세요. 너는 누구냐? 최고위원 김술래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소금 먹는 개불 같은 쇳바닥의 소유자 김술래입니다. 예, 다음 분 나와주세요. 지금 보는 어디로 나오세요? 님이 나왔잖아. 나오세요. 보는 음악이 나와야 되나. 그 끝난 거예요. 우리 둘은 하고 사랑이 우리 보려 기별해요. 어제는 그냥 나와요. 아까 나왔잖아. 이미 끝난 거예요. 푸스 쌈딱 푸스 몬쫄이에요. 예, 아유 오늘도 참 난리네요. 그죠? 예. 뭐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지 뭐. 미래를 보여준달까? 자, 수요일의 뻘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추 법무부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공식 회동이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네. 첫 만남부터 칼자루만 안 들었지 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하고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 스산함이 아주. 그 정도였어요? 어째 회동이요. 겉으로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하면서 나는 법무부의 외통장이다 라고 아주 공언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기관이다. 이거 은근히 드러낸 겁니다. 저같이 또 봐봐요. 사람들한테 막 박수 유도하고 막 어떤 내공이 느껴졌어요. 나는 순간 좀 무서웠어요. 예, 그랬다고 하죠. 예, 여러모로 다른 점이 좀 있었어요. 있기는. 자, 아무튼 추 장관이 임명되면서 요즘 검찰 인사에 대해 풍문도 많고 관심 또한 뜨거운데요. 어제는 뭐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통상적인 예방이었다 정도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바람 칼바람이 불 것입니다. 다 예정된 수순입니다. 아마 명단 쫙 나왔을 걸. 우리 총장 괜찮나라. 이거 뭐 다 대체로 가래요 이거?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어제 둘이서 만나고 오늘 바로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한다잖아요. 여튼 지금 문 정부를 수사 중인 수사 지휘라인을 싹 다 갈아엎을 겁니다. 윤 총장 오른팔 왼팔 자르고요. 그러면 이 언저리 보세 쌈딱 다시 뛰쳐나갈 겁니다. 언저리 의원 자중 좀 하세요. 뭘 혼자 왜 그래요? 아직 확인된 게 있어요 그게? 썰이에요 썰. 그 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면 편향적 인사라는 반발 여론 당연히 높아지겠죠. 검찰 또한 집단 반발이 우려되는 그런 거예요. 아 괜히 추다르크겠습니까? 그런 반발 신경은나 쓰겠습니까? 아니,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벌써 집사로 검사들 검사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질 대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인사회 열리면 바로 검찰 인사 난다는데요. 일야당 최고위원인 제가 두 눈 시뻘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언짜라 너도 준비하렴. 네 언니. 저요? 조국 낙마에 목숨 걸었던 언저리예요. 이번에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언저리 의원이 좀 너무 또 흥분하시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본인이 흥분을 해요? 가만히 있어봐. 뭐라고? 뭐가 또 왔네 보니까 이거였네. 왔네 왔어. 내용이 어떻다고요? 윤 총장에 대해서 할 말이 또 있으시다고? 해보세요 그럼. 예. 시작가 나예요. 윤 총장이라는 분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검사 시절에는 쥐의 지혜 밑보여서 좌천당했지만 굴하지 않았고 문종권주로서 검찰총장이 된 뒤에는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하면서 정권의 온갖 핍박과 좌파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있어요. 그대는 진정 대한민국의 검사예요. 훗날 검사들의 귀감이 될 거예요. 내 예언은 틀린 적이 없어. 네, 끝난 거죠. 네, 끝난 거. 예, 예. 예전에도 윤 총장을 참 좋아하시더니만은 예,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데 왜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는지는 예, 그분께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김 의원님. 김 의원님 왜 그 휴대폰 보고 계세요? 방송 중에. 왜 그래? 집중 마세요 정말. 아니 지금 우리가 윤 총장 걱정할 때 아니에요. 어? 누나. 왜? 이것 좀 봐, 이것 좀. 뭔데 그래? 우리 당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좀 기사 좀 보고 해보세요. 아유, 이렇게 소식이 늦었어야. 왜, 뭐, 왜? 아유, 네. 우리 황 대표님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공식화했는데, 새 보수당하고 즐거운 쏴랄랄라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예, 어제 황 대표하고 하태하태 의원하고 만나서 논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 없네요. 또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기도 한데. 그게요. 일야당 내부에 있는 친박 위원님들의 기에 밀려서 그래요. 숙민유 의원이 제기한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려고 했는데 당내에 반발이 있어가지고 또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뭐 그런 형국이 있죠. 그렇다 아예 못 건너갔어. 아우 정말 어떡해. 얘 넌 뭘 그렇게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 그러니까. 너 소문낼 일 있어? 그냥 내부적으로 약간의 의견 차이 있었던 것뿐이야. 예, 뭐 언저리 의원도 공식적으로는 뭐 통치위에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얘기는 정도로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승민유 의원이 자기는 황 대표와 보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소통한 적이 없고 보수 재건 3원칙을 배척 부정하는 세력과는 손잡을 수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보수 통합 참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럼 황 대표는 누구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귀신하고요? 어? 유치해, 원희야.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네, 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뭐든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황 대표님의 뜻은 확고하십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자유우파가 뜻을 합쳐서 문정권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원론적인 거잖아요. 그게 원론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안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 찰스 의원님도 뭐 여당에 뒤처진 일야당이라면서 혁신하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우리 찰스 의원. 네? 우리 찰스 의원 했어요. 왜요? 엊그제는 황 대표 만나서 살랄랄라 하고는 오늘은 또 우리 찰스. 냅둬. 왔다 갔다 참 이런 식으로 어저리언. 세담. 아 왜? 아 됐어 냅둬. 왜? 우리가 뭐 한두 번 봅니까? 어? 지금 보수 통합하자고 황 대표가 만나주니까 아주 키가 살았어요. 키가 살았어. 지금. 정말 다들 오해십니다. 저는 그냥 안 의원님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한 거예요. 본인 생각이나 잘 정리해서 본인 도서이나 똑바로 해요. 아니 왜? 그만 좀 하세요. 아이고 하세요. 그만 좀. 왜 이리 소란스러워요. 예, 안 의원이 다음 주쯤 귀국할 거다라는 얘기도 이제 있고요. 그 안 대표는 통합 뭐 이쪽보다는 우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뭐 했다고 그러죠. 그거야말로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혁신하자 혁신하자 언저리 쟤도 맨날 쌀랄라 하지만 그게 뭐 입으로만 되는 일이야?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려도 설상 그렇게 리더십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귀 타이밍을 절묘하게 뭐 잘 뽑아냈을 뿐이지 뭐 지금 뭐 지금 보수 통합에 뭐 핵심 있냐? 무슨 히든 카드로 되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그렇지. 그렇지. 김 의원님이 새해 들어 정치 분석을 은근 잘하고 있다니까. 아유, 그럼 나 곧 사선 의원 되는데 뭐 나 무시해요? 어? 의원님 밀려당에서 공천 확실히 준대요? 마음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마음의 고향 강의 서쪽. 전 서쪽만 바라보면 외칩니다. 사선 오선 육선. 뭐야 김 의원님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구나. 누나, 너무 그러지 말고 나 좀 밀어줘봐요. 내가 아무리 쇳바닥을 놀려도 성격상 빈말은 못해. 누나 왜 이래? 좋게 좋은 거잖아요. 원래 그 성격으로 좀 고치면 되지 그러면. 김 의원님부터 코 먹는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좀 고쳐. 내 성격부터 고쳐 그러면. 아, 누나 누나부터 고쳐요. 동생부터 고쳐. 예예 예, 제가 진짜. 보기에는 두 분께서 각자 두 분 다 자기 자신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두 분은 정말 딱 이거야. 박지윤 아무것도 몰라요. 나이는 좀 무슨 누나 정말 너무해요. 누나 진짜 남자를 몰라. 별로 알고 싶지도 않네. 그 버즘난 거나 그 어떻게 좀 해봐. 그런 거 좀 하지 말아요. 아 정말 심하다 그거는. 버즘 남자를 몰라. 오,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이 당시에 경은 씨가 21살인가 그랬대요. 아이고 어렸구나. 근데 노래를 이렇게 노래 좋잖아요. 네. 요즘에 또 뭐 예능에서 활약이 대단하죠. 자, 두 번째 꽁트 뭐 발견합니까?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네네. 신과 함께. 어 그래요?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방송분인데요. 그 아시죠? 명품 세트가 아~ 뒷목주의 코너 신과 함께 진짜 아 근데 뭐 얼마 금액 어마어마하던데 어마어마했지. 그 내용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뒷목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650원. 네, 맞아요. 해놓고도 까먹었는데. 아이고 야, 한번 네, 네 들어보죠. 인간은 미혹하여 이승의 행동이 저승의 상벌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 이를 답답하게 여긴 염라대왕은 오늘도 이승의 각종 뉴스들을 클릭하며 깊은 한숨을 짓고 있다. 본격 판타지 증발 스릴러 신과 함께 멈춰웃고 어이없고. 아이고 대왕님 어? 시작부터 왜 또 그러실까. 박차사야. 예. 세상에서 제일로 못해 처먹은 짓이 뭔 줄 아냐? 알지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기꾼도. 그렇지 그렇지. 응. 근데 이거 봐라 이 기사 이 꼬라지. 아, 봐라 이거. 응? 아이고 예. 저도 이 기사 봤지요. 맞냐? 중국산 참조기를 우리나라 영광굴비다라고 속여가지고 3배 넘는 비싼 가격에 팔아넘은 업체들이 15곳 무더기로 적발되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8년 동안 부당이익 챙긴 것이 무려 650억이나 된답니다. 정말 어이없지요. 그래 속이고 이제 650억이나 이제 그 챙겼는데 네. 그런데 1년 6개월에서 3년
징역만 나왔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또 어이없고 더군다나 그중에는 굴비 명인이라는 작자가 사기에 가담했다냐네.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고 진짜 영광굴비의 먹칠을 한 잡것들이지요. 그런데 요즘 원산지 속이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배추도 속이고 별의별걸 그냥 다 속여먹는다지요. 잡것들 이거 어디서 천벌받을 먹는 걸로 장난하고 잡았어. 맞아. 뭐해? 아, 예, 예. 갔다 와. 후딱 잡아다 앉히겠습니다. 연봉 실세. 아이고 깜짝이야. 여기 어디예요? 당신들 누구예요? 여긴 저승이고 네? 염라대왕이요. 저승이요? 어머 내가 나 죽었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데. 죽어 같은 말을 그런 게. 정말. 죽은 거 아니야. 어? 꿈이야 꿈. 꿈이에요? 꿈. 아유 그렇다면 겁먹을 거 없겠네. 확 좋아진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요. 아유 막 주세요. 엄마? 아우 예예예. 예. 전축을 갖고 다니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절대 미각의 소유자 명품 세바라고 소유자로서 이번 설 선물 준비하실 적 제가 소개하는 업체에서 구매하면은 진짜 백의 국산으로 쫙 믿고 살 수 있습니다. 꺼 아직 안 끝났는데 꺼 아우, 정말. 어디 전축을 갖고 다니 꺼 어머나 어따 대고 그 쇳바닥을 시작부터 거짓말이야? 어머 지금 제 쇳바닥을 무시하는 겁니까? 제 쇳바닥이 얼마나 명품인 줄 아세요? 마음만 딱 보면은 요게 진짜 백이다 아니다 알아보는 명품 쇳바닥이에요. 그러면은 저 박차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요거 맘만 딱 보거니? 예. 어디 것인지 출신 성분 한번 맞춰봐라. 그래볼까? 자 요거 그, 어울리지? 어디보자 오물오물 먹어 이, 이 고등어는 러시아산. 러시아. 그리고 고추. 이 고추는 아, 중국산. 그다음 가리비 뭐 가리비는 일본산이네. 딱딱 먹으면 알아. 절정으로 조기. 조기는 중국산이네. 어, 비즈스타 봤어요. 감정 끝났습니다. 다 맞췄죠. 나 커피 쿠폰 줘. 다 맞췄으니까. 어? 시끄러. 이것들 전부 국산이요. 어? 국산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국산에서 전부 국산. 가짜인데 국산 아니에요. 딱 걸렸어. 바로 이거지. 이런 식이지. 뭐가? 이것들 겨에다 네가 국산이라면서 비싸게 팔아먹은 건데 그런 네가 국산에 붙인 거예요? 어머. 네 스스로 지금 현장에 사기를 인정한 거예요? 아 사기라니요. 저는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켜준 것입니다. 신토브리 시끄러. 이 무슨 개소리하고 있어.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중국산이다 일본산이다 이러면서 그거 사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찜찜하겠습니까. 국산 논산물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조건 이거는 국산입니다. 제가 선의의 거짓말 제가 일부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거라고요. 그것이 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기요. 돈은 3배 4배로 네가 챙겨먹고 이 작가지 반성은 없고 이거 어디다 대고 쌀랄랄라. 아니 저기요 저는 억울합니다. 아니 왜 농수산물 차별합니까? 인종차별 직장 내 차별 다 금지인데 왜 조기는 차별해? 어? 내가 조기 걔네들을 잘 알아. 굉장히 섭섭해한다고. 왜 국산이랑 중국산은 차별을 해? 같은 조기인데 조기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쁘죠? 그래서 내가 그 차별을 없애준 거예요. 신내렸니? 너 직업이 뭐냐? 같이 하기도 해. 그래서 후쿠시마산도 국산 가리비라고 속여서 팔았냐? 어차피 똑같은 가리비인데 뭘 그래요. 아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국산인 줄 알고 먹으면 그게 국산인 거지 뭘 그래. 그러다 그걸 먹고 타려면 병 생기면 네가 책임지냐? 아니 알아서 뭐 911 부르든가 뭐 병 가. 911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왔다 갔다 해. 아니 먹는 건 지들인데 왜 내가 책임이냐? 내가 의사야. 박철아! 이런 모양 건 안 되겠네. 아주 내가 옆에서 봐오니까 아주 가관이야. 국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를 죄다 가짜로 사기치고 속여 파냐? 이거 어따 대고 나불나불 막말을 해대 저거. 확정. 저 같은 사기꾼을 땜시 실제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 짓고 고기 잡는 어? 국내 농민들과 어민들이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 줄 알아? 아유 알아요 알아. 진짜 국산 갔다가도 혹시 이것도 가짜가 아닌가? 그래 불신이 생기고 너 같은 것들 땜시 진짜 제대로 된 국산이 제값도 못 받고. 그것이 결국 농민들은 어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안다고요. 예, 그분들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모른다 그래요. 알아. 그런데 내가 그것까지 알 바는 아니지. 내가 어떻게 농민들 어민들까지 내가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삽니까? 내가 장관이요?
몸에 손 떨리. 저 주둥이를 이 자리에서 확 어떻게 해볼까? 저 아우 저 밉상 저 아우. 저 재봉틀 돌려볼까? 아니 배차사 배차사 빨리 배차사 컴이야. 기름손. 아니 빨리 나와. 정말. 각종 저주의 마스터 배차사 대령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성은 일도 없는 저 죄인에게 얼른 저주 내려요. 알겠습니다. 명받들어 수행하게 싸웁니다. 오로지 돈 벌어먹겠다는 욕심으로 국민들 건강은 돈에 팔아먹고서 먹는 걸로 사기친 죄인은 듣거라. 일단 너 중국산 국산으로 속여갖고 가격 뻥튀기 했잖아. 맞지? 맞아 안 맞아? 아 그럼 뭐. 너 1심 형량 1년 6개월 받았더라? 그것도 내가 그럼 똑같이 뻥튀기 해줄게. 예? 최종 판결 형량 시원하게 20배로 뻥튀기. 아니 미쳤어. 20배로 대체 아니 얼마나 지옥살라는 거야. 그리고 네 그 쌔바닥 절대 미각이면 뭐해. 국민 속이고 사기신데 써먹었던 그 쌔바닥 이제부터는 그냥 평생 마비시켜줄게. 어? 평생 아무 맛도 못 느낄 것이다. 안돼 내 절대 미각 돌려줘. 느낌이 없지? 마지막으로 너를 위한 밥상을 준비했다. 자 여기 네가 원산지 속여서 팔아먹었던 일본 후쿠시마산 쌀 후쿠시마산 생선 이거 먹고 싫어. 네 원산지도 바꿔줄게. 싫어. 너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안 먹어. 너도 이제 일본산. 먹겠는데 먹기 싫음이다. 어? 내 말도 와! 왜 이러고니까 와! 저 뭐 쪼르라고 나가야지. 형 열심히 한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뒷목 주의 코너. 아, 그런 일이 어쩜 이렇게 많은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 주는 요 부분에서 네.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시나 봐요. 그러게요. 근데 그 벌이 주어지고 나서는 다시는 비슷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안 되면 참 좋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하여튼 바라보면서 잘 들었고요.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자, 이제 2부 마칠 시간이 됐고요. 2부 끝곡은 존 박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이상한 사람.